고등어장어는 다른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일반 생선보다는 좀 신비스러운 생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뭐 산란 장소나 또 변태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이제 막연히 알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재로 강연하는 것이 일반인들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뱀장어를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하였습니다. 뱀처럼 몸이 긴 물고기, 장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먹장어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장어의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 이름은 다 같은 장어랄지라도 이들은 종도, 사는 곳도 다르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강으로 가는 뱀장어는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스르는 연어와는 반대로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떠난다. 심해에 다다른 뱀장어는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지만 우리는 아직 뱀장어가 어떻게 강에서 바다로 여행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자연이 개발될수록 뱀장어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뱀장어의 비밀을 풀어야 하는 이유이다. 신비에 쌓인 뱀장어의 비밀을 풀어내고 자연과 공존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들어본다. 멸치 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 저자 황선도입니다. 오늘 감히 외람되게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강연 아닌 스피치를 하게 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설레이고 또 새로운 도전인 건 분명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가고 뭐 화성도 간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바다를 다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트렌치, 아까 이따가 말할 것이 뱀장어가 산란한 동네가 마리아나 트렌치인데 13,000m란 면입니다. 거기까지 어떤 잠수함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현재 우리 수준은 바다조차도 다 탐사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과학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여전히 미래인 거고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T나 외계인들을 보면 꼭 형상을 괴물을 그릴 때 뭘 그리나 잘 보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형상을 떠서 조합해서 만들어냅니다. 문어, 특히 문어 같은 거, 뭐 무슨 이상한 심해어 같은 것도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괴물을 만들어내죠. 그만큼 찾아가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지 여전히 바다는 우리의 미지의 세계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지 않나 그래서 늘 주창했던 것이 과학을 대중화시켜야 되는 일이다 라는 평소에 소신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럼 책 제목부터 조금 소개를 해볼까요? 좀 눈길을 끌죠. 멸치 그러면 너도 생선이냐 할 만큼 참 요만한 보잘것없는 생선입니다. 그래도 생선입니다. 멸치 회를 기장감 먹을 수 있으니까 생선입니다. 회를 먹을 수 있는 다 생선입니다. 설령 회를 못 먹어도 머리, 몸뚱아리, 꼬리 다 있는 형태로 보면 다 생선이 완벽한 생선입니다. 작다고 무시한 건데 사실은 멸치가 왜 이렇게 중요한 저는 이렇게 테마로 올려놨냐면 해양 생태계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의 먹이도 되고 플랑크톤을 먹는 포식자도 돼서 얘네들이 있어야 허리가 튼튼해 축구에서 허리가 튼튼해야 미드필더가 튼튼해야 경기가 잘 되는 것처럼 해양 생태계에서도 중간자로서 비록 크기 작고 볼품없다 하지만 해양 생태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대표적인 생선이다라고 저는 마이너를 메이저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블랙박스를 하는 것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에서 물고기 귀에서 끄집어낸 돌멩이에요. 그래서 귀자 돌석자 이석입니다. 영어로 오톨리스 또는 영어 일반명으로는 이어 본 귀에 있는 뼈예요. 그게 뭐냐면 평평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지럼증 있는 사람들은 평형기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뭐 들어보셨죠? 그래서
물고기도 모든 생물들은 평형기관이 있는데 모든 생물이 있지 않고 경골어류, 뼈가 딱딱한 경골어류의 물고기 머리에는 이석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것이 밸런스를 이렇게 평형기관으로서에 써있는데 1971년도에 독일 학자 파넬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지질학자예요. 암석학자일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물고기 이석이 그 안에 나이테가 있다는 것을 어류학자가 발견한 게 아니라 지질학자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이렇게 꼭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마다 물고기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 물고기를 동정해내는데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빼서 요거를 이렇게 그라인드를 하거나 쪼개서 보면 거기 나무 밑둥 자르면 나무 나이테 있는 것처럼 나이테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실은 근데 이거는 1년도 안 낸 멸치의 이석이에요. 사실은 이거 잘 보시면 굉장히 세세한 링이 보이죠. 이게 하루에 하나씩 생기는 링입니다. 그게 제 전공이자고 제 전공이고 심지어는 하루에 하나씩 왜 생기냐? 아 물고기의 이석에 나이테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의 차이입니다. 여름과 겨울이 성장률이 다르죠. 뭐, 나이테도 나무 나이테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성장을 하면 성금 성장을 해서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넓어 보이고 이렇게 밀도가 좀 옅으니까 넓게 자라는 거고. 겨울같이 잘 안 잘 때는 막 슈링크 되는 거 아니에요. 움츠리니까 조금씩 크니까 이렇게 밀도가 있어서 시커멓고 밝고 시커멓고 작고 그 띠를 이뤄서 그게 얼터네이티브한 교대로 되는 것이 1년을 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이론으로 보면 낮밤도 있죠. 결국 솔라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낮밤도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생겨요. 그런데 바다에는 조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 들어왔다 하루에 물이 두 번, 한 번 들어왔다 나갔다가 또 한 번 들어왔다 또 한 번 나가죠. 하루에 네 번의 주기가 있죠. 아주 마이크로하게 저를 관찰을 하면 그 네 개도 보입니다. 자, 요까지는 이제 이게 책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뱀장어가 신비로운 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사이클을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산란장을 못 찾았어요. 아, 여러분들이 먹는 뱀장어는 뭐냐면 민물장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강화에 가면 1인분에 막 한 15만 원, 20만 원 하는 너무 비싸서 먹기 힘든 그 뱀장어가 민물장어입니다. 어미가 민물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기 때문에 민물장어라고 부르는 건데 저놈은 산란을 어디서 하냐면 바다에서 해요. 그런데 그 새끼가 올라와서 하구를 통해서 올라와서 민물에서 크면서 어미가 돼서 우리가 어미를 잡아먹기 때문에 민물장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하고 반대로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연어. 연어는 어미가 민물로 들어와서 민물에 산란을 하고 새끼가 나가서 바다에서 커서 다시 자기 엄마가 살았던 민물로 들어오죠. 그것을 모천해요. 엄마가 살던 하천에 들어온다. 모천해요라고 하죠.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는 밝혀졌지만 알 수 없는 산란장과 알 수 없는 생활사를 밝히지 못해서 신비하다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죠. 이따가 보일 겁니다만 렙토세팔러스라고 하는 유생이 있는데 그게 대나무 이파리 같이 생겼는데 투명해요. 그거 같이 생긴 것을 얘네들은 처음에 이제 일반 학자들은 이거는 렙토세팔러스라고 하는 어느 한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뱀장어의 유생이었어요. 뱀장어 새끼였어요. 그런데 그 뱀장어가 하구 요 강하나 요 하천으로 들어올 때는 실뱀장어 형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넓적한 놈이 실뱀장어 형태로 들어와서 이렇게 변태를 하잖아요. 서로 종이 다른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전에 과학이 그걸 밝히지 못했을 때는 다른 종이였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이게 뭔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어스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민물장어 대충 이렇게도 표현하죠. 풍천장어라고 하죠. 그래서 고창 선운사 앞에 가면 풍천장어 집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선운사 앞에 하천이 있어요. 거기서 뱀장어 잡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가 풍천인 줄 알고 있죠?
책 보신 분은 알겠지만 풍천 아닙니다. 그건 인천강입니다, 이름이. 여러분들이 저 가끔 6시 내 고향 같은 데 보면 그걸 풍천장어라고 막 떠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알아. 이제는 알아. 옛날에는 그게 틀려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풍천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응? 풍천은 바람 풍대다가 하천자입니다. 바람 부는 하천인데 하구예요. 하구. 기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고기압하고 저기압, 기압의 차이이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에요. 바닷물하고 육지의 흙하고가 비열이 다르죠? 학생들은 배웠죠? 어머니, 아버지는 다 잊어먹었죠? 과학시간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 비열이 다르서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그런 능력이, 능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비열이 다른 두 매체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분명히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게 또 낮밤으로 바뀌어서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압의 차이가 생기고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해안가나 하구가에 가면 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 시원하고 뭐 겨울에도 춥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부는 곳이 풍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생겼죠. 그죠? 뱀장어가. 근데 왜 뱀장어라 했을까? 뱀처럼 긴 장자 물고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 어원은 뭐냐면 원주민들이 그냥 부르던, 근데 무슨 뜻인가는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썼답니다. 일이라고 하고, 운하기는 운하로라고 하는 일본 말에 이렇게 기어다닌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명사가 돼서 운하기라고 일본 말로 한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장어 그럼 생각하는 거 아시죠? 무태장어. 천연기념물. 이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제주도에, 제가 지금 제주도 근무하는데 한 달쯤 됐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천지연 폭포가 있고 또 천재연 폭포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천지연 폭포, 이렇게 뭐 폭포가 바닷물을 바로 떨어지는 뭐 그런, 이제 그건 전방 폭포인가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천지연 폭포에 가면 무태장어라고 있는데 한 번도 사실 못 봤어요, 저도. 왜냐면 그게 천연기념물로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거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남해 쪽에도 가보면 가끔 잡혀요. 그리고 양식산이 외국에 들어와서 양식을 해요. 이게 또 사실 기름기 많아서 별로 맛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미 기념, 그러니까 보호종으로부터 이미 충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2009년도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됐어요. 단 그 지역 천지연 폭포 고 폭포수는 서식처로서 보존 가치가 있어서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스테리에선 뱀장어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결국은 이게 왕복성 어류라는 겁니다. 아까 연어도 왕복성 어류고 얘도 왕복성 어류인데 달라요. 연어하고 뱀장어는 방향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려서 연어는 민물에서 어미가 산란을 해서 바다에 가서 커갖고 돌아오는 거고, 뱀장어는 바다에서 산란을 해서 민물로 와서 커서 다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어는 모처내고 맞지, 엄마가 살았던 동네로 갔잖아요. 엄마가 살았던 하천으로 간 거예요. 그럼 고향 방문 맞잖아요. 엄마가 살았던 고향. 내가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또 엄마가 살고 새끼 낳고 죽었고 나는 거기서 살다가 왔으니까 고향 방문 맞죠. 그런데 뱀장어는 모처는 아니죠. 엄마가 살았던 동네를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민물에 살다가 엄마가 사는 데를 찾아가서 거기서 갔죠. 그러니까 고향 방문. 엄마가 있는 데 간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뱀장어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데를 찾아오는가. 아직도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설에 가깝게 연어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내서 바다에 나가서 한 3, 4년 어떤 거 어느 종류는 뭐 5, 6년 살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으로 다시 갑니다. 그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옛날에 살았던 기억이 난단 말이야. 너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아파트 바뀌었다고 그래도 기억날 거란 말이야.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뱀장어는 엄마가 심해 가서 산란을 하고 새끼가 거기서 와갖고 이렇게 거기서 살았던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왔으니까. 한 살 때 너 집 떠났으면 집 찾아가겠니? 못 찾아가지. 그래갖고 여기 살다가 다시 거길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어미가 돼서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는 엄마가 살았던 하천을 한 번도 온 적이 없죠.
그럼 과연 거기로 올까 안 올까 이것부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뱀장어도 연어처럼 자기가 살았던 그 물로 올까 안 올까 궁금하죠. 그럼 뒤에 가서 해줄게. 그럼 뒤에 가서 그래서. 자, 좀 신기한 거죠. 생명이 이렇게 정말 오묘하고 신기한 거죠. 자, 이제 요 얘기인데 먼바다 산란장 어떻게 찾아갈까? 사실 지금 같으면 자동차에 붙어있는 내비게이션 떼어갖고 머리에 달고 가면 되는데 물고기가 뭐 내비게이션을 붙들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갈까? 그렇다고 뭐 감각과 본능으로 찾아간다. 이것도 또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외국의 학자들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미에다가 무선 추적기를 붙여갖고 인공위성에 그 센서를 달아서 이렇게 이제 감응을 받게 했는데 밤에 표층에 뜨고 낮에는 굉장히 밑으로 들어가서 추적이 가능하지 않아서 어디까지 가는지는 아직도 숙제 정도입니다. 자, 산란장 얘기 하나 드릴까요? 옛날에는 이게 필리핀 동쪽 어디인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에는 더 전에는 대만 쪽인 줄 알았어요. 대만에 갔더니까 이만한 실뱀장 잡고 뭐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필리핀 동쪽에서 잡혔고 조금 더 조사해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괌. 굉장히 어디라고 내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태평양이라 하는데 사실은 남태평양에서 사우스 퍼시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쪽에 있는 태평양, 적도 근처를 남태평양이라고 부르죠. 거기 근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까지 3,000km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먼 곳입니다. 뭐 위도로 말하면 이런 곳인데 거기에 가면 마리아나 해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3,000m 정도의 깊은 해구가 바다에도 산맥이 있고 계곡이 있고 평탄한 데가 있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데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그 옆에 올라와 있는 해산 씨마운트 어디 우회에서 산란한다 라고까지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 타고 가서 조그마한 거 잡아보고 배 타고 가서 그물 나서 또 잡아보고 또 그 어린 거가 있는데 계속 추적하다 보면 언젠가 알을 발견했고 알을 발견하고 그 알을 품은 엄마를 발견했어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했느냐? 40년 동안 했어요. 일본의 해양 동경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쯔카모토 교수 팀에서 한 40년 정도. 그분은 한 20, 30년 그 앞에서 선배들이 또 몇십 년 해서 40년 동안 해가지고 결국은 밝혀냈고 네이처에 뭐 수술로 나왔고 영광스럽게도 저도 거기 패컬티 멤버가 돼서 뱀장어 산란장하는 거기까지 어떻게 그곳이 산란장인지 정말 신기한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산란장을 어떻게 찾았는가라는 얘기인데 아까 길이도 보지만 그 조그만한 뱀장어의 이석을 뽑아서 보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30일 된 거야 라고 조금 더 찾아가 봐서 잡았더니 걔가 보니까 20일 된 거야. 조금 더 가서 잡아서 잡아 덜인 걸 보니까 걔가 보니까 10일 된 거야. 조금 더 가서 보니까 5일 되고 3일 되고 1일 된 거야. 요금방의 산란장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이렇게 쉽지만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서 정말 그 낙엽 같은 요만한 배 하나 3,000톤짜리 탔나요? 제가 탄 거야? 아, 만 톤짜리였나? 마트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추풍 낙엽이거든. 요만한 거 하나 타고 그걸 그물을 수없이 던져서 그걸 잡아서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믿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이석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낮밤 주기도 볼 수 있었잖아요. 금은밤에 얘네들이 쫘르륵 산란한 것처럼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인 사람이 신문에 냈는데 기자들은 기가 막히게 제목을 붙여. 금은밤의 사랑. 그래갖고 기사를 탁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석이라는 게 아까 블랙박스 같잖아요.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적해서 산란장도 찾아내고 산란 시기도 찾아내고 이렇게 정말 언제 몇 시에 하는지도 알아맞혔다는 거죠. 그러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석을 현미경 내에서
핀셋으로 니들로 뽑아내서 그걸 어떻게 가려야 되는 어떻게 가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를. 그래서 이런 튜브에 넣어서 우리 농방 옛날에 자개농 아시죠? 자개농. 그걸 이제 폭시 뭐 에폭시나 가는 수지인데 수지에 넣어서 굳혀서 요만한 봉에 여기 이만큼 점 같이 있는 거를 샌드페이퍼에 빼빠에 갈아서 그거를 현미경에 봐서 또 갈아서 쏙 본데 현미경 많이 갈다만 2번 3번 현미경 보고 2번 3번 현미경 보고 이게 또 뭐 묻으니까 안 되니까 물에 또 식어서 가지고 이렇게 바람 다 뿌려 말려 가지고 현미경 보고 진짜 실험실 내에서 하루 종일 이것만 합니다. 그래봤자 몇 개? 4-5개 합니다. 근데 통계학에서 보면 최소한 30개 이상을 해야지 정규분포에 가깝다 그렇게 말하지. N이 많을수록 뭐에 가까워져? 창값에 가까워지지. 그게 뭐야? 중심극간 정리지? 센트럴 리미트 시오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N을 많이 늘려야 창값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과학의 결과. 딱 한마디 하려고 수십 일을 수백 일을 논문 써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6개월 동안 이제 여기 11월이나 찬바람 부르면 어미가 하구를 빠져나가서 다시 마리아나 트렌치까지 300km를 장장 장거리 회유를 합니다. 그런 장장 300km를 6개월 정도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갑니다. 엄마가 마지막 갈 때는 피골이 상접합니다. 자기 갖고 있었던 그 자양분만 먹고 자기 새끼를 그대로 잉태하고 가서 거기 가서 자기 남편 만나고 자기 아내 만나서 산란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나 뱀장어나 모든 생명체의 엄마 아빠가 자식들한테 하는 어미의 숭고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 이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지? 이 고단한 여정을 왜 하지? 연어는 왜 거꾸로 그 고단한 여정을 왜 하지? 모든 생물은 먹고 생존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것이 기본 컨셉이에요. 경쟁을 피해서 내가 먹을 걸 많이 먹고 싶은 거죠. 내가 포식자로부터 덜 먹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다로부터 뱀장 같은 경우는 경쟁을 피해 미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의 오리지는 바다예요. 연어는 태초에 민물에 살았는데 경쟁이 너무 세. 먹을 게 너무 없어.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진화하면서 바다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자양분을 섭취해서 새끼 종족, 궁극적으로 종족을 번식해야 되니까 종족 번식하러 온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츠카모토 교수 40년 중에 20년 이상을 하신 분이 이런 생태, 산란 생태 연구를 했고 새끼를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건 이제 변태입니다. 원래 뱀장어가 이렇게 새끼가 이제 알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점점 이게 날짜입니다. 태어났을 때 25일 됐을 때, 50일 됐을 때 쭉 해서 268일 됐을 때인데 점점 대나무 이파리처럼 넓어졌다가 오히려 나중에 원통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변태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종들은 다른 종으로 생각한 거예요. 렙토세팔러스라고 이름을 아주 최근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이게 이제 생활사죠. 여기부터 산란, 여기가 과미 위금방 어디고 여기서 산란을 해서 북적도 해로를 타고 올라와서 일부분은 일본의 동쪽으로 지나가고 대만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그래서 보통 제주도에는 1월에 3월 중에 실뱀장어 형태로 들어오고 좀 올라가서 저 강화 한강하구에는 3월에서 5월쯤에 가면 실뱀장어 잡을 수 있어요. 실뱀장어 이렇게 생겼고요. 어미뱀장어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렙토세팔러스 어렸을 때 이렇게 크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암컷 수컷 구별하는 게 물고기는 이 생식기가 생식소가 안 속에 배 있어서 겉에서 보고 우리 저 그
사람처럼 이렇게 깍공하고 봐서 암수를 구별하지 못해요. 배를 갈라서 보여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3,000kg를 어쨌든 실뱀장일 때도 먹고 그러니까 그 렙토세팔러스일 때 댄잎뱀장어로 하거든. 우리말로는 대나무 모양의 댄잎뱀장어일 때도 먹지 않고 오고 산란하러 가는 어미도 6개월 동안 먹지 않고 갈 때는 그 몸의 체내에 어떠한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 자, 그러면 그만턴 장어는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지금 그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전적으로 하구에서 채집한 실뱀장어로 종묘로 대체하기 때문에 계속 잡는 것이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많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1950년대에는 이 정도 많이 잡으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렇게 많았던 것이 90년대 되면서 완전히 이렇게 바닥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럼 요즘 뭐 과학자들 중에 제일 원인 물어봤을 때 제일 무성의하게 대답하거나 제일 모를 때 할 말이 기후변화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어떤 현상 때문에 내가 모릅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참 무책임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거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기후변화를 어떻게 지금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피싱. 너무 많이 잡는 거죠. 오버피싱이 문제고. 근데 이것도 컨트롤이 가능하냐?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아요. 제 생각할 때는. 왜?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왜 남획이 되냐면 주인이 따로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올림픽 방식입니다. 먼저 가서 잡아오는 사람이 임장한 거예요. 규제가 잘 안 먹혀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정책 당국에서 많은 규제와 많은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인간의 욕심을 이겨낼 만큼 그렇게 잘 정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 가치가 사실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무던히 뭐 기본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염 얘기인데 오염 역시 우리로부터 나오는 이런 쓰레기물이나 뭐 하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거를 감수하겠느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태론자들이나 환경론자들 정도 사람들이 큰맘 먹고 애써서 조금 줄이는 거지 일반인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자판기에서 뽑아먹는 그 종이컵 쓰지 말자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안 먹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결국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점입니다. 그거를 시민들이 의식이 바뀌어지고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리드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원인 중에 하나가 댐입니다. 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 댐입니다. 뚝! 아까 분명히 그랬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회유를 한다고.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딜 지나가야 되냐면 하구를 지나가서 민물로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든 하구는 큰 하구 섬진강만 좀 빼놓고는 전부 다 하구 뚝이 있습니다. 한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강은 수중부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큰 영향을 주지는 않다고 보는데 실뱀장한테는 대부분의 뭐 영산강, 금강 이런 데서 원래 실뱀장어 많이 올라오고 낙동강 이런 데서 다시 어미가 돼서 그 어미들이 많이 내려가서 또 새끼를 많이 낳아서 새끼가 또 많이 올라오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뚝이 딱 막혀 있으니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그런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 댐을 관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자원공사나 농어촌 공사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이 사람들 이 몇 개만 컨트롤 잘하고 합의만 보면 사실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 연구자로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이 댐을 어떻게 개보수를 해서 실뱀장어가 소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를 실험을 했어요. 자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어도라는 겁니다. 어도. 어도. 물고기 어자 길도 자 물고기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피시 레더 그대로 번역하면 물고기 사다리. 사다리처럼 만들어서 물고기가 올라가게 만들죠. 댐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음용수를 쓰려고 하면 댐을 막아서 어떻게 그물을 쓰여야 되기도 하고 뭐 공업용수 쓰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수로도 쓰려면 댐을 만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미 목적이 다한 것은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고 있는 건 더 큰 문제고 목적이 있는데 사람이 또 문명화되고 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개발까지도 저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뭔가를 조금 조작을 하거나 뭔가를 조금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어도는 대부분 다 어디에 있냐? 서해 남해 쪽에 있어요. 하구가. 강이 대부분 어디 쪽으로 흐릅니까? 서해안 쪽으로 흐르거나 남해안 쪽으로 흐르지 우리나라는. 맞아요? 연어는 어디 쪽에 있나요? 남해안에 있나요? 서해안에 있나요? 동해 쪽에 양양. 양양에서 연어 그거 뭐 맞이 행사도 하고 요즘 TV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동해안에 있죠. 동해안 쪽으로는 내려간 하천이 뭐 조그만 하천 뭐 몇 개 빼놓고는 사실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러면 이제 큰 하천에 댐이 있고 뱀장어들